테슬라의 자율주행 로봇택시 공개가 두 달 연기된다는 블룸버그의 보도가 전해졌습니다. 전일까지 주가를 11일 연속 끌어올린 핵심 동력이었던 만큼 실망이 큰데요. 시제 차량 제작에 시간이 더 필요하기 때문이란 설명입니다. 이미 이번 주 디자인팀에는 차량의 일부 요소를 다시 작업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테슬라의 주가는 8.4% 급락한 반면 라이벌 택시 업체인 우버와 리프트의 주가는 각각 6%, 4%대 급등했습니다. 이와 함께 간밤 투심을 끌어내린 또 하나의 소식, 테슬라의 미국 전기차 시장 내 2분기 점유율이 처음으로 50%를 밑돈 겁니다. 포드나 BMW, 우리나라 기아 등이 빠르게 점유율을 확대해 나간 영향입니다. 한편 간밤 대규모 기술주 자금 이탈이 나타나며 테슬라 외에도 모든 빅테크주들이 조정을 받았는데요. 엔비디아가 5.6%, 메타가 4% 하락했습니다. 6월 CPI 물가지수가 예상보다 낮게 나오자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빅테크주들이 하락하는 기현상이 나타난 건데요. 왜 그랬던 걸까요? 통상 금리 인하의 대표적인 수혜주로는 기술주와 중소형주, 부동산주가 꼽힙니다. 대출을 받아 투자를 많이 해야 하는 이들에게 저금리가 유리하기 때문인데요. 이들 가운데 기술주는 그간 많이 올랐던 반면 중소형주와 부동산주는 상대적으로 소외를 받아왔죠. 나스닥 100 지수는 연초 대비 22% 급등한 반면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지수는 5.6% 오르는 데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금리 인하에 자신감이 생기자 그간 자금이 극단적으로 쏠려있던 빅테크 주들로부터 덜 오른 수혜주들로의 자금 이동이 발생했다는 해석입니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화이자에겐 비만 치료제가 그렇습니다.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이릴리의 양강구도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화이자는 이전부터 이 경쟁구도에 이름을 올리기 위해 애를 써왔던 이른바 노력회입니다. 하지만 2023년 6월